안녕하세요. 바차타 전문 리뷰어를 꿈꾸는 바차탐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바차타의 진심인 가수, 이번에 서울에 오죠. 다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바차타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겠죠? 우리가 바차타를 사랑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첫 번째를 뽑으라면은 저는 바차타 노래를 너무 사랑합니다. 한국에도 한국 발라드의 계보가 있잖아요. 조용필, 이문세, 신승훈, 성시경, 조성모. 너무 옛날 사람들인가? 아무튼 바차타도 그 계보를 굳이 나누자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가수 리스트가 있습니다. 바차타계의 조용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후안 루이스 구에라 정도로 보면 되고요. 바차타 킹, 로메오 산토지는 바차타계의 이문세, 신승훈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짜 바차타 프린스 로이스는 성시경 정도 레벨? 그리고 바로 이 사람, 다니제이를 단연코 빼시면 안됩니다. 그가 바로 23년 5월 5일 대한민국 바차타 어린이들 위해서 어린이날 서울에서 콘서트를 갖게 됩니다. 이 어려운 일을 바로 왕궁 연예생들이 해냈습니다. 세비야의 유명 댄서들과 그가 데뷔하기 전부터 친구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베라 라우라의 베라와 아주 친분이 높다고 합니다. 그 베라가 유니쌤에게 다니제이를 연결시켜줘서 이런 멋진 행사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훈훈한 외모와 바차타 가수들이라면 가져야 될 미성이 돋보이는 가수이며 2004년도에 데뷔를 했으나 여러 장르를 거친 후 2016년에 발매한 콤비사레라는 해성같이 나타나 바차타 아이돌로 성공한 다니제이. 다니제이 양력은 제가 텍스트로 정리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바차타 가수 비아제이가 바로 친동생이라고 하네요. 원체적으로 뭐 댄스 힙합 장르를 워낙 좋아하고 플라멩고로 가수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힙합도 엄청 잘 쳐요. 그들 영상 보시면 나오고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 가수를 제가 본 시점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진짜 바차타의 찐사랑인 가수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차타 선수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수고요. 아무리 바차타 킹, 프린스라고 하는 로메오 산토스나 프린스 로이스는 훌륭한 바차타 장르라는 가수라는 것 뿐이지 실제 바차타에 대한 춤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은 다니제를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로메오 산토스가 콘서트에서조차 바차타 추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우면서 실제 프린스 로이스가 바차타 추는 영상들이 몇 개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사실 베이스 정도 받는 정도? 하지만 이 바차타의 찐 진심인 이 가수는 실제 바차타를 너무 좋아해서 실제 여자친구와 바차타 바에서 소주를 즐기는 모습이 자주 목격이 되기도 하고 바차타 시아라는 행사의 재갱지 컴퓨티션에 신분을 숨기고 직접 대회에 참여하기도 하는 신선한 마인드의 소유자입니다. 실제 다니제이 콘서트 영상을 보면 라이브하면서 댄서들과 춤추는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특히 자신이 워낙 소주를 좋아해서 콜라다나 BSBF 등 제가 가본 많은 페스티벌에서 공연 후 직접 소주를 몇 시간씩 주고 가는 댄서 겸 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콘서트 후에 샤오 정갈이 다시 나타나겠다고 공지하고 시간 맞춰 나오는 센스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워낙 소주들로도 훌륭해서 추고 오신 많은 바차테라님들이 그만이 가진 뮤지컬리티에 감동을 받은 정말 찐 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콜라다나 BSBF에서 만난 많은 바차테라들도 줄을 서서 춤을 추고 그와 사랑에 빠지시곤 하셨죠. 2018년 콜라다 행사 때 콘서트 경우 다니제이와 포토타임을 가진 한국분들이 나오셔서 무려 볼뽀뽀를 받는 행운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좋아하는 한국분들의 사진 제가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다니제이와 한국분들이 추는 영상들 몇 개 첨부해 볼게요. 두 번째는 바차타 장르의 가수 선배들이라는 리스펙트가 있는 가수입니다. 다니제이 오피셜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은 바차타계의 신승훈, 로메오 산토즈, 바차타계의 성시경, 프린스 로이스, 그리고 바차타계의 조성모라고 할 수 있는 자니스카이 같은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존경을 담아 메들리로 부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가수들의 코멘트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참 커버하는 게 어려운 건데 정말 바차타의 노래 진심인 것 같아요. 자세한 링크는 제가 자세히 보기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부르는 바차타 명곡이 해냥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바차타 댄서들과의 콜라보레이션과 존중 있는 가수입니다. 수많은 바차타 댄서들과의 교류를 통해 떠난 댄서들에게는 스타 등용문 같은 그의 뮤직비디오의 출연이나 직접 댄서들과의 안무를 하는 영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한국 아이돌 가수가 자신의 무비에 슈퍼 멤버들을 계속 출연시키는 거랑 같겠지요. 특히 루이스 안드레아 같은 지역에 살아서 그외에 춤도 배우고 같이 수업하는 영상들도 있고요. 예전부터 동네 친구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베라 라우라 수업에도 그리고 루이스 안드레아 수업에도 스케줄이 없을 때 직접 들을 정도의 댄서에 대한 예우와 소설에 대한 애정이 있는 가수입니다. 그의 최고 히트곡인 아모르 에테르노 같은 영원한 사랑, 또한 루이스 안드레아가 주연을 나와서 영화 같은 뮤비를 만들어줬고요.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루이스에게 이때 당시 에피소드를 물어보니까 연기하는 게 많이 어려웠지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안드레아가 결혼을 역할한다는 게 너무 웃기도 하고, 그리고 라 울티마 놀체에서 보면은 주연인 트리 글로리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리 글로리아에게도 어떻게 이 무비에 참여되었냐고 물었더니 단지가 직접 연락이 와서 무비에 출연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봐서 출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급하게 촬영 날짜를 잡아서 준비를 많이 못하고 나간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어요. 그의 뮤직비디오에 나온 댄서들을 제가 목차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너무 많은 노래에 많은 댄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발표된 뮤직비디오 다니제의 카프리친토라는 노래에 현재 어벤져스급 되는 바차테로들 세르지오, 루이스, 베라, 파블로가 참여해서 맨스타일을 보여줬거든요. 당대 최고의 바차타 댄서들과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들은 정말 그가 바차타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반증이겠죠. 특히 센슈얼 바차타의 아버지 어머니인 코르케 주디스의 헌정곡 바차타 센슈얼을 직접 만들고 그들을 콘서트에 초대해서 노래하는 이 영상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밑에 자세히 보기 알려드릴게요. 정말 제가 가끔 보기도 하고 정말 보는 것마다 힐링이 되는 영상입니다. 그의 히트곡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바차타 러버라면 알아둬야 될 대표곡을 고르자면은 아모르 에테르노는 정말 그의 최고 히트곡이라 할 수 있겠죠. 콘서트에 항상 엔딩 장식하는 노래로 잠깐 들어볼까요? 같이. 그 컴퓨터에는 그의 바차타 데뷔곡. 당시 이 노래가 너무 히트여서 사람들이 빠져서 부르면 같이 막 떼창같이 부르곤 했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번에 오는 DJ 알레한도와 작업했던 우나플라, 그리고 작년에 루이스 안드레와 같이 작업한 히타나 같은 경우 뭐 대표곡을 골라내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다니제이 노래 리스트업 등 유튜브 채널도 자세히 보기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확인해보시고 노동요가 필요하실 때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2002년에 한국 방문이 예정되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코로나 시절 라이브 방송에 제가 최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꼭 오고 싶다는 그의 염원은 2022년 BSBF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2년 BSBF에 픽업을 나가신 분이 익명을 요구하신 분이 다이제를 태워주면서 그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그 다이제가 매니저랑 아, 나 이 노래, 이 도시를 너무 구경하고 싶다. 부산 구경시킬 수 있냐? 이렇게 물어. 서로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했던 대화가 난 오늘 일정이 있어. 쉬세요, 주무세요. 바쁘다고 해서 호텔에만 데려다 주셨는데 콘서트에 그가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걸 보시고 아, 내가 왜 다이제를 못 알아봤는가? 까무치고 헤어졌다는 약간 안타까운 삶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매력적인 가수가 2023년 5월 3일 5월 5일 서울 찾아옵니다. 이번 행사는 아마 대한민국 바차타 역사상 최초로 콘서트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좋은 콘서트홀에서 라이브가 진행되니 정말 신선한 경험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9년 전에 대한민국 많은 바차타 댄서들이 다니제이 노래로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이 시대의 바차타 아이콘 아이돌 아이 다니제이가 오는 5월 5일날 예전 어린이날을 기다리던 그 시절의 그 마음으로 정말 설렘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같이 함께 하도록 하고요. 2022년 다니제이가 오는 때 다니제이 노래에 흠뻑 취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바차타를 사랑하는 바차탐이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또 좋지만 댓글을 더 좋아하니까요.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